먼 옛날 어느 한 마을에 늙은 할아버지와 옥돌이라는 불쌍한 소년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이었어요. 정달아,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고구마 정자를 가져오면 싹을 튀어서 여기다 심는단다. 너도 좋지? 할아버지가 왜 안 오실까? 이거 정자를 구워주오. 그래. 정말 고맙수다. 가만! 어, 자꾸 구워가기만 하면 지금까지 진 빚은 언제 다 갚으려나. 가을까지만 좀. 가을? 그럴 것 없이 손자애를 우리 집에 들여보내게. 예?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저 녀석이 글배오리 갈 때 타고 다닐 하늘소를 끌게 하려고 그러네. 아니 그럼 우리 옥돌이를 이 집 모습으로. 아하, 일미 예비 없는 애를 목에 쥐고 입혀주겠다는데 참 좋아. 게다가 빚까지 없애주겠다. 모습이요? 아니 안 되오이다. 안 된다고? 그럼 빚을 물란 말이야, 빚을. 하여튼 옥돌이 녀석을 우리 집에 들여버리지 않으면 뭐 종자는 고사하고 당장 땅을 떼는 줄 알라고. 당장. 에헴. 그럼 내일 마을에 내려가서 종자를 좀 묻어보자요. 예? 그 사람들이라고 뭐가 있겠니.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신세를 많이 졌는데 어서 자거라. 할아버지, 왜 또 그러느냐? 아무래도 내가 강지준의 집으로 들어가야겠어요. 그래야 정자도 가져오고. 또 그 소리냐? 그건 안 된다. 그럼 땅을 떼고 정자도 없이 농사는 어떻게 하나요? 이 녀석아, 그 원수놈의 집에서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모슴을 살다 죽었는데 오늘 또 너까지. 이 속을 좀 그만 태우렴. 아이고. 너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한 너희 어머니는 추운 겨울 어린 너를 방앗간에 눕혀놓고 며칠째 지주놈의 연자방아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되었구나. 너희 아버지는 앓는 몸으로 지주놈의 명절놀이에 쓸 물고기를 잡아오라는 성화에 못 이겨 강가에 나갔다. 얼음 구멍에 빠져 영영 나오질 못했다. 이 소식을 들은 너희 어머니 방아채를 잡은 채, 아, 끝내 일어서지 못했구나. 할아버지, 나 다신 그 원수놈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말 하지 않을래요, 할아버지. 고구마가 물떡만큼 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젠 땅이 없으니 마당에 심어야겠구나. 자, 내일은 글배우러 가거라. 자, 채 옥돌이 새끼가 하늘을 끌어줘야 가지. 땅을 떼겠다고 했으니 이제 들어올 거다. 잘도 알고 있어. 나 옥돌이 녀석이 밭에서 고구마 이삭을 캐는 것도 모르고. 뭐 이삭? 도둑놈의 새끼야, 남의 땅에서 나다를 훔쳐. 여긴 작년에 우리가 심었던 고구마 밭이 아니나요? 호롱뱅이가 도둑놈의 새끼야. 이건 정자도
쓰려고 내가 이 삭을 준 거예요. 뭐 종자? 아니 땅도 없는 주제에 무슨 놈의 종자야. 아이 저놈의 새끼. 그래 우리 집에 모순으로 들어오기 싫다면서 도둑질을 해 이 저놈의 새끼. 어디 두고하라 이 저놈의 새끼야. 아이 개저라. 이건 훔친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뭐? 우리 밭에서 거금 알 캐거든 훔치지 않았어? 그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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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안 돼. 야! 야! 이건 나는 안 돼. 아마선이야. 이거 지멋대. 쪄죽는 이 새끼야. 아마선이야. 죽은 네 이미 애비가 갚지 못한 빚을 물어야 할 게 아니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난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이상해 보여요. 다시 한번 그따짓을 했다 밟아 죽여버리고 말 테다. 이 새끼가 죽었나? 우리도 봐, 얼마나 아프고 쓰릴까. 저희가 이 삭을 지었는데 왜 도둑질을 했다고 하나요? 그건 지주놈의 심보가 거약해서 그런 거란다. 심보가 거약하다는 건 무슨 말이나요? 건너 마을에서 새끼 양을 물어간 승냥이보다 더 나쁜 놈이라는 거다. 우리 저 불쌍한 억돌이를 도와줄 순 없을까요? 난 말이다, 이제 억돌이가 깨어나면 내 잔등에 태워줄 테다. 우린 따뜻한 토릇을 해주겠어요. 야, 그런데 자꾸 커지는 거구마는 없을까요? 그건 왜 그러느냐? 너리는 땅도 정자도 없지 않나요? 정말 그렇지. 눈물로 지켜낸 저 거구마가 착하고 불쌍한 옥돌이의 소원을 알아줬으면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니? 이 고구마 하나리 뭐길래 손이 이 모양까지 됐니? 일 없어요. 할아버지, 우리 싹을 틔어서 마당에 심고 잘 가꿔보자요. 밭에서 겨울을 나는 고구마가 싹이 나오겠니? 그래도 심어보자요. 할아버지, 여기서 몇 알이나 달릴까요? 예?
글쎄 말이다. 야, 빨리 컸으면 좋겠네. 어? 할아버지! 아니, 예, 옥돌아, 이게 혹시 우리 말을 알아들은 게 아니냐?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온 세상에 이런 신기한 일도 있다니.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게. 많이 많이 달려주려. 야, 이거. 예, 옥돌아, 어서 마을에가 알려라. 우리가 얼마나 신세를 졌니. 그리고 아래 마을에도 알려라. 알겠어요. 어떠라, 무슨 일이냐? 아니, 야, 정말 신기하구나. 고구마! 고구마가 옥돌이 말을 알아도. 글쎄 말이다. 이야, 희한하구만. 어머, 고구마가 어쨌다고? 저거! 아니, 이게 정말 고구마가 맞긴 맞단 말이오? 오면 모르겠어. 아흠, 당장 우리 집으로 가져가야겠네. 아니, 가져가다니. 저건 우리가 신고 가군 것인데. 에? 그럼 묵은 빚을 갚지 않을 셈인가, 이놈들? 여보시오, 우리가 진 빚이야 저으면 갚고도 남겠는데. 저렇게 많이야 무슨 염치료. 그저 저 큰 거 하나면 되겠는데. 하나면 되겠다는데 왜들 편나게 시리해. 너무하다. 안 돼요. 여기 오리알 같은 조그만 녀석이 뭘 안다고 어른들이 말이 끼워들어. 이거야. 그건 저희가 심고 가군 것이니 옥돌이 말대로 해야 할 것 같소. 어? 참, 옥돌아, 이걸 여기에 그냥 둬도 일 없겠니? 그러지 말고 저걸 가지고 대문도 있고 높은 담장도 있는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살자꾸나. 어? 그래, 그래. 아니, 그저 이거 참. 싫어요. 뭐 싫다고? 야, 이런. 그럼 자, 돈을 줄 테니 나한테 안 팔겠니? 20냥, 아니 30. 아, 이 돈 주머니 통째로 가지라. 이거면 소 두 마리 값이야. 대고. 가르치는데 저런 노죽이 다 있었나? 뭔가 역시 없구만. 어린아이 앞에서 저것도 뭐예요? 여보시오, 어서 저걸 가지고 가기나 하시오. 예, 가시오. 가시오. 아, 이놈들 어디 두고 보자. 이놈들. 에이,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나, 야. 아니, 영감, 미치지 않았어? 야, 이년아, 그 고구마 때문에 소작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우린 망해 망한단 말이야. 아이고, 그럼 이젠 어떻게 한단 말이야. 야, 신을 물고라도 기어코 그걸 빼앗아서 자기 놈들 부려먹을 테다. 가만, 가만. 됐다, 됐다, 됐단 말이야. 아버지가 왜 저래? 야. 이렇게 하자. 오늘 밤. 그래서 깜쪽같이. 아니, 애옥돌아, 여기 있던 고구마가 어디로 갔니? 왜 그래요, 할아버지? 어? 아니, 고구마가? 예. 할아버지, 어느 놈이 훔쳐갔을까요? 예, 어느 놈이? 뭐라고? 그 신기한 복덩이가 없어졌다고? 세상에, 이런 표현이라고야. 아니,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했을까? 할아버지! 아니, 이게 뭐야? 흔적을 찾아보자요. 분명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이러고 소식을 말고 찾아보자고요. 예. 고수가. 자, 네. 이쪽을 찾아보자고요. 저쪽으로도. 가만. 여기 하나리스다. 예. 여기도 하나리스다. 옥돌이 할아버지. 글쎄, 고구마들이 강지주집으로 흘렸지 않겠나요? 강지주집으로? 혹시 그놈이 한 짓이 아닐까요? 글쎄 말입니다. 틀림없어. 그럼 우리 모두 그놈의 집으로 가보자요. 벌써 갑시다. 됐구나, 됐어. 아, 그럼요. 깊은 김이 한 잔. 아, 어서.
자기 놈들이 별 수 없이 이 집에 명주를 걸 수밖에. 아버지, 마을 놈들이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응? 쥐도 새도 모르게 날라왔는데 어떻게 눈치를 챘단 말이야? 히, 오면서 그 헛거구마들이 더러 없어졌어. 어? 뭐라고? 야, 빨리 없애야 한다. 응? 어? 저기요. 아니, 무슨 일들이야? 어, 종자를 꾸려들 왔나? 어서, 어서 들어들 오게, 어서. 훔쳐온 고구마를 내놓았어. 뭐라고? 훔치다니. 아? 내놓았어. 너를 주라고요. 어서 내놓았어. 거기서 도둑질한 걸 우리가 멈추라고. 야, 이거 정말 생벼락을 맞나. 야, 이놈들 그러니 날 보고 도둑이라고 도둑. 아니, 이게 무슨 짓들이야? 하늘이 무섭지 않아? 어, 하늘이. 그래, 무슨 근거라도 있어? 어? 저놈들을 그저, 아유, 아이고, 아이고. 저놈의 집안을 몽땅 뒤져서라도 찾읍시다! 찾읍시다! 아, 야, 이놈들, 이놈들. 어, 그렇지. 아이, 구배야. 야, 이래도, 이래도, 어서, 실컷 봐라, 이놈들아. 아니, 저는... 아직도 우리가 훔쳐서 훔쳤느냐 말이야! 아버지, 저기 있지 않니? 저기. 어? 예? 이건 뭐 거구마가 아니가? 아휴, 그래, 아직도 우리가 훔쳤단 말이야, 이놈들아, 이놈들. 또 없어라, 그러다 없으면. 아이고, 자기 놈들 이제 나를 도적으로 몰다냐, 아이고. 그래, 그게 이 집에 없을 텐 어쩔 테야, 응? 어쩔 테야? 그렇지. 좋아요. 만일 이 집에서 우리 고구마가 나올 땐 어떻게 하겠어요? 예? 대답해보라요. 야, 이 촉박한 새끼가 다음도 크다. 그래, 없을 땐 네놈은 우리 집에서 정신 모습을 차려. 좋아요. 옥돌아. 옥돌아. 제깐 놈이 달아나지 않으면 별 수가 있나? 이제야 정신 모습을 사는 수밖에. 그럼. 거구마야, 죽어라! 어? 죽어라! 작아져라! 죽든 살든 재배만 채우려는 승냥이 같은 네 농가는 함께 살 수 없다! 좋다! 속이 시원하군! 옥돌이는 지주놈을 쳐 없애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